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먹는데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바보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끓여주는데 그럼 우리 엄마 바보야? 뭘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빨리 사과해 우리 엄마한테. 아니 니네 엄마가 그렇게 했어? 어 빨리 사과해. 나도 쪼개서 넣어야겠다. 원하는 칼빈면이 돌아왔습니다. 칼빈면 빨리 조리해볼게요. 아, 아니, 저희 이거 뜯는 거 해야 돼요. 아, 맞아 맞아. 가자! 도레미 크로스! 이거는 저희의 의식 같은 겁니다. 해야 돼요. 면 다 깨지고 뭐 미친 짓이요. 패키지가 예뻐요. 되게 눈에 띄는 패키지다. 어. 근데 사실 이건 있어요. 음식할 때 이런 애가 안 넣거든요. 그러게. 어, 이렇게 라면에 민트색을 넣은 포장 패키지는 전 처음이에요. 왜냐면 사실 빨간색이랑 주황색이나 흰색 이런 건 많이 넣어요. 맞아요. 근데 민트색은 처음 봤어요. 아마 여름을 저격한 패키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좀 진지하게 하자고! 가만히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물 한번 보도록.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하나 까볼게요, 내가. 네. 확실히 면이. 새끼들이 던져가지고 이거 다 깨졌죠? 어, 짜왕면 같아요, 짜왕면. 오, 진짜. 자, 이렇게 해요. 아, 유탕면이네요? 이게 아까 휴지에서 봤던 오. 김치가 아삭아삭 씹히는 그 김치 브레이크예요. 오, 냄새도 나요. 아삭아삭 씹히기엔 조금 적은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이제 이거 끓여볼까? 네. 라면 잘 끓이는 요령 알죠? 간을 부십니다. 비빔면을 부시는 건 정신이죠. 비빔면 부시면 안 되는데. 와 진짜 바보다. 비빔면을 부시는 바보가 있네. 왜? 난 늘 이렇게 해서 먹었어. 비빔면을 어떤 바보가 부셔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해서 먹었어.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해서 먹었어. 그럼 비빔면은 부시기가루 안 넣어요. 국물이야 국물? 당연하죠. 면이 쭉쭉 끊기는데. 우리 집 다 그렇게 해서 먹는데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바보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끓여주는데 그럼 우리 엄마 바보야? 뭘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빨리 사과해 우리 엄마한테. 아니 니네 엄마가 그렇게 했어? 어 빨리 사과해. 나도 쪼개서 넣어야겠다. 쪼개서 넣어야지. 네. 쪼개서 넣었다. 쪼개서 넣으니까 좋네요 어머니. 앞으로 쪼개서 넣어. 네, 사실 저도 네 조각으로 쪼개서 넣어서 먹어본 적 있거든요. 아니야 그 얘기 그만하자.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썼어. 엄마 찬스. 건더기가 그 어우 주시 뭐야 이거. 오 맛있어 보인다. 소주가 양이 좀 적어요. 소주 많이 적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먹어봅시다. 시식! 시식! 자. 면을 분배해서 가져간다. 아유, 이거 면은 개별적으로 역시, 면은 역시 프로틴에서 넣는 거죠. 용산 스타일. 어? 지금 신매님 지금 웃었어? 네. 어, 근데 이거 그거 있다. 소스 되게 잘 비벼진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저 먼저. 콤달콤한 냄새가 난다. 괜찮아요. 면은 정말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맛도 깔끔해요. 그리고 비빔면 장이 사실은 좀 많이 매운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맵지 않아요. 달달해요. 성공적이야. 지금 먹어봤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옥수수면도 그랬는데 생판 처음 보는 맛이에요. 비빔면이랑 맛이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비빔면 맛은 확실히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거 비빔우동? 비빔면에 굉장히 좋아하는 도레미 향이 한번. 일단은 얇은 면발이 아니어서 조금 밍밍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빔면은 씹는 맛은 있네요. 면이 두꺼워서 그런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김치가 다른 비빔면에 비해서 자극적인 부분은 확실히 덜해요. 막 씹히는 게 있으니까 좀 낫다. 자 오늘 리뷰를 해봤고요. 네. 좀 건강한 맛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저는 되게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고 마음에 들었고 제가 원래 늘 먹던 비빔면 대신에 이걸 먹을 생각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큼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깔끔한 맛? 근데 595칼로리 이게 제일 아쉬워요. 원래 비빔면이 아마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비빔면들은 비슷비슷해. 비빔면들은 원래 칼로리가 높은 것 같아요. 무조건 맛있는 건 칼로리가 높습니다. 네. 양념장 때문에 그런가 보네. 맛있으면서 칼로리 높은 거, 칼로리 낮은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어요. 고기나 먹어 그러면. 네 아무튼 저희가 라면 컨텐츠를 한동안 찍다가 리플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한동안 안 했어요. 너희 돈 없니? 왜 라면만 먹니? 라고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전 돈 많아요. 신배님이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난 갈게. 네, 라면왕 안녕. 자, 오늘 도레미, 타샤, 신배님 셋이 모여서 농심 옥수수면이랑 농심 칼비빔면을 한번 먹어봤어요. 새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저는 오늘의 1픽은 이거 칼비빔면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도레미는? 저처럼 좀 되게 달고 짜고 좋아하는 입맛에는 조금 심심할 수 있었던 맛이었던 것 같아요. 콘텐츠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 물품 보내주신 농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 재밌는 그리고 맛있는 즐거운 콘텐츠 찾아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만나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